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문 기초 영문법 연습 문제와 종합 문제를 함께 공부할 김지수입니다. 닥터 짱 선생님과 기본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와 종합 문제를 통해서 배운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연습 문제와 종합 문제는 수업을 듣기 전에 꼭 미리 먼저 풀어봐야겠죠?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연습 문제 1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말하여라. 먼저 듣고 시작하죠. 1. He lives in Seoul, but I live in the country. 1번. He lives in Seoul. Live in은 어디 어디에 살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서울에 산다. But I live in the country. But은 그러나 이런 뜻이고 country는 나라, 국가 혹은 시골 이런 뜻인데 이 문장에서는 시골이란 뜻이니까 그러나 나는 시골에 산다 이런 말이 되겠죠? 즉, 그는 서울에 살지만 나는 시골에 산다. But은 he lives in Seoul과 I live in the country라는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으니까 정답은 접속사가 되겠네요. 다음 2번. 2. We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 and Sunday. Go to school은 학교에 가다 이런 말이니까 We don't go to school.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On Saturday and Sunday. On은 전치사죠? On 다음에 요일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무슨 무슨 요일에 이런 말이 돼요. Saturday는 토요일이고 Sunday는 일요일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리하면 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음 3번. 3. There is a book on the desk. book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명사죠. 정답은 명사가 되겠네요. There is 단수명사 또는 there are 복수명사 하면 뭐뭐가 있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에서는 a book이 단수명사니까 there is가 쓰인 거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책이 있다. 다음 4번. 4. Yesterday, I played tennis with him. Yesterday는 어제 이런 말이고 played tennis처럼 play 플러스 운동 경기명 이렇게 되면 무슨 무슨 운동을 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play tennis 하면 테니스를 하다, 즉 테니스를 치다란 말이죠. Yesterday I played tennis. 어제 나는 테니스를 쳤다. With him. With는 전치사로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니까 그와 함께. 정리하면 어제 나는 그와 함께 테니스를 쳤다. 여기서 him은 어떤 남자를 대신받는 말이니까 대명사가 되겠죠? 목적어로 대명사가 쓰일 때는 그 대명사는 목적격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돼야 하니까 목적격 him이 쓰인 거죠. 다음 5번. 5. Tom is a good student. 아주 쉬운 문장이죠. good은 좋은, 훌륭한 이런 뜻이니까 Tom은 좋은 학생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 문장에서 good은 뒤에 나오는 명사 student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니까 정답은 형용사가 되겠네요. 다음 6번. 6.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really는 정말로 이런 뜻이고 know는 동사로 알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what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서 What to 부정사 하면 무엇을 뭐뭐해야 할지 이런 말이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what to say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이런 뜻이 되겠죠? I really don't know. 나는 정말 모르겠다.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 즉, 나는 정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really를 보면 really don't know.
정말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동사 don't know를 수식하고 있죠?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니까 정답은 부사가 되겠네요. 다음 7번. 7. When does your school begin? begin은 동사로 시작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when은 의문사로 언제 이런 말이니까 when does your school begin? 너의 학교는 언제 시작하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8번. 8. Oh, how pretty the girl is. 8번에서는 oh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oh는 감탄사라고 앞에서 배웠죠. 정답은 감탄사가 되겠네요. Oh, how pretty the girl is. How 형용사나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문장은 감탄문이죠. Pretty는 형용사로 예쁜, 아름다운 이런 말이니까 Oh, how pretty the girl is. Oh,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이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품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라도 품사가 달라지면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겠어요. 다음 2번 문제를 풀면서 그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글을 이탤릭스 부분에 유의하여 해석하여라. 1. A. They have fun during the breaks. B. I can break the stick. 1번 문제에서는 break가 이탤릭체로 쓰였죠? 이 문제를 풀려면 break의 명사와 동사의 뜻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요. break가 명사로는 짧은 휴식 혹은 짧은 휴식 시간 이런 말이고 동사가 되면 부수다 또는 깨뜨리다 이런 말이죠. 먼저 A번. Have fun은 재미있게 놀다, 재미있게 보내다 이런 말이니까 They have fun. 그들은 재미있게 보낸다. During the breaks. During은 뭐뭐 동안에 이런 뜻의 전치사고 또 앞에 정관사 the가 있으니까 during the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겠죠? 따라서 여기 break는 명사가 되고 뜻은 쉬는 시간 이런 뜻이 되죠? 정관사 the가 붙은 것은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break가 breaks 이런 식으로 복수가 된 것은 휴식 시간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그들은 쉬는 시간에 재미있게 보낸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경우네요. 다음 B번 문장을 보면 I can break the stick. Stick은 막대기 이런 말이니까 나는 그 막대기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B번에서는 break가 동사로 부러뜨리다 이렇게 쓰였죠. break의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가지 뜻을 모두 잘 알아둬야겠어요. 다음 2번. 2. A. She brushes her teeth after she has dinner. B. After dinner, she does her homework. 2번에서는 after가 이탤릭체로 쓰였죠? after는 접속사 또는 전치사로 쓰여서 둘 다 뭐뭐 후에 이런 뜻이죠? A번. brushes her teeth를 보면 brush one's teeth는 이를 닦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주어가 she니까 one's 자리에 her가 쓰였네요. She brushes her teeth. 그녀는 이를 닦는다. 그리고 dinner는 명사로 저녁 식사 이런 뜻이니까 after she has dinner. 저녁을 먹은 후에 정리하면 그녀는 저녁을 먹은 후에 이를 닦는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는 after 다음에 she has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after는 접속사가 되는 것이죠. 다음 B번.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she does her homework. Homework는 숙제 이런 뜻이고 does her homework에서 do one's homework 하면 숙제를 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녀는 숙제를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she가 3인칭 단수니까 do가 does가 됐네요.
저녁 식사 후에 그녀는 숙제를 한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에서는 after 다음에 명사가 왔으니까 after는 전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명사 dinner는 전치사 after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after의 경우에는 품사가 변해도 뜻이 변하지 않죠? 다음 3번 3. A. His home is in Busan. B. He goes home at 4:30 in the afternoon. 3번에서는 home이 이탈릭체로 쓰였죠? home은 명사로 집 이런 뜻이고 부사가 되면 집으로 혹은 집에 이런 말이 되죠? A번은 아주 쉬운 문장이죠. His home is in Busan. 그의 집은 부산에 있다. 이 문장에서 home은 집이란 말로 명사로 쓰였죠? 다음 B번 At 4:30는 4시 30분에 이런 말이고 In the afternoon은 오후에 이런 뜻이니까 He goes home at 4:30 in the afternoon. 그는 오후 4시 30분에 집에 간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전치사의 도움 없이 home이라는 단어 하나가 goes를 꾸며주고 있죠? 따라서 home은 부사가 되겠죠? 집에 가다라고 할 때 go home 해야지 go to home은 틀린다는 거 꼭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4번 4. A. I must win this race. B. They will race for the cup. 4번에서는 race가 이탈릭체로 표시되어 있죠? race는 명사로 경주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경주하다 이런 뜻이죠? A번 win은 동사로 경쟁이나 경기에서 이기다 이런 뜻이고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의 조동사니까 I must win this race. 나는 이 경주에서 이겨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race가 명사로 쓰였죠? 다음 B번 이 문장에서 cup은 우승컵 이런 뜻이니까 They will race for the cup. 그들은 우승컵을 위해 경주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B번에서는 race가 동사로 쓰인 거죠? 다음 5번 5. A. His sister is a good cook. B. When she cooks in the kitchen, she always sings. 5번에서는 cook이 이탈릭체로 쓰였죠. cook이 명사로 쓰이면 요리사 이런 뜻이고 동사가 되면 요리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틀리기 쉬운 점은 요리사라고 해서 이 R을 붙여서 cooker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쿠커는 전자레인지 따위의 요리기구라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이거 꼭 주의하세요. A번 His sister Sister는 누나나 여동생을 말하니까 그의 누나는 또는 여동생은 is a good cook 훌륭한 요리사이다. 또는 우리말로 그의 누나 또는 여동생은 요리를 아주 잘한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에서는 cook이 요리사라는 명사로 쓰였죠. 다음 B번 when은 뭐뭐 할 때 이런 뜻의 접속사고 kitchen은 부엌 이런 말이니까 when she cooks in the kitchen 그녀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she always sings always는 부사로 항상 이런 뜻이고 sing은 동사로 노래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항상 노래한다 이런 말이죠. 정리하면 부엌에서 요리할 때 그녀는 항상 노래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이 문장에서는 cook이 동사로 쓰였죠. 다음 6번 6. A. Why did you do a thing like that? B. My father doesn't like bananas. 6번 문제에서는 like가 이탈릭체로 쓰였죠. like는 동사로 좋아하다 이런 뜻이지만 전치사로 뭐뭐처럼 또는 뭐뭐 같은 이런 뜻도 있죠. A번 Why did you do a thing like that? Why는 왜라는 이유를 묻는 의문사고 like that like는 대명사 that 앞에서 that과 a thing을 연관시켜주는 전치사라고 할 수 있죠. 즉,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에요. thing은 명사로 것,
물건 또는 일, 사항 이런 뜻이니까 a thing like that은 그와 같은 일 이런 말이 되죠. Why? 왜? Did you do a thing like that? 너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니? 여기서는 like가 전치사로 쓰인 거죠. 다음 비번. My father doesn't like bananas. 쉽죠? 나의 아버지는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이 문장에서는 like가 동사로 좋아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겠죠? 다음 7번 7. A.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B. If you walk every morning, you will be healthy. 7번에서는 health와 healthy가 이탈릭체로 쓰였죠? health는 명사로 건강 이런 뜻이고 healthy 이렇게 health에 y를 붙이면 형용사로 건강한 이런 뜻이 돼요. A번 walking은 원래 걷다 이런 뜻의 동사 walk가 동명사로 쓰인 것으로 걷는 것 이런 말이죠. 동명사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배우기로 하죠. 이 문장에서 is good for를 보면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 이롭다 이런 뜻이고 health는 명사로 건강 이런 말이니까 걷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죠. health가 전치사 for 다음에 쓰인 걸 봐도 명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 비번 If you walk every morning if는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니까 네가 매일 아침 걷는다면 You will be healthy. Healthy는 건강한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즉, 네가 매일 아침 걷는다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healthy는 형용사로 비동사의 보어로 쓰였네요. 다음 마지막 8번 8. A. Don't make a fool of the girl. B. How foolish you are. 8번에서는 fool과 foolish가 이탈릭체로 쓰였죠? fool은 명사로 바보 혹은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고 이것의 형용사형은 ish를 붙여서 foolish 하면 어리석은 혹은 바보 같은 이런 말이 되죠? A번 fool은 명사로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런 말인데 make a fool of 하면 수거로 누구누구를 놀리다 이런 말이 되죠? Don't make a fool of the girl. 여기서는 부정명령법을 써서 그 소녀를 놀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fool은 명사가 되겠죠? 다음 비번 How foolish you are. Foolish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뜻이고 이 문장은 감탄문이니까 너는 정말로 어리석구나 이런 말이 되겠죠? foolish는 형용사죠. 명사 fool과 형용사 foolish를 구분해서 알아둬야겠어요. 여기까지 1장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럼 오늘 배운 거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종합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